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번에 남자아이 그렸었는데 잘 그려봤나요? 우리 친구들은 또 다양한 표정? 이렇게 다양한 표정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머리 모양도 그려보고, 다양한 옷 모양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왜 여자아이는 안 그리냐고요?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해 왔죠. 친구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남자아이는 양과 넓은 들판을 구경했어요. 양은 남자아이에게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양은 이렇게 소원을 나눴어요. 이 아이와 함께 놀수 있는 아이를 선물해 주세요. 그러자 어떤 아이가 정말 나타났어요. 가까이 보니 여자아이였어요. 양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다 같이 신이 나서 들판을 구경했어요.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춤도 췄어요. 그리고 양은 아이들 품에 안겼어요. 이 세상 모두 하나가 된 기분이었죠.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남자아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여자아이를 선생님과 함께 그려볼까요? 종이와 크레파스를 준비해요. 얼굴을 먼저 동그라미로 그리고 목을 네모로 그리고요. 머리 모양을 그릴 건데 남자하고는 다르게 앞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얼굴 옆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그려보면, 단발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귀를 동그랗게 두 개를 그리고 어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손과 몸을 그려요. 자, 그런 다음 살구색으로 얼굴을 먼저 칠하고, 귀와 목도 함께 칠해 주세요. 그런 다음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예쁘게 칠해 볼게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사람들은 머리 색깔도 다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신 있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와. 머리가 칠해지니까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칠하고 이 색깔로 표정을 바로 그려볼게요. 웃는 눈, 그리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짧게 속눈썹도 그려보고, 코도 그리고, 입도 이렇게 웃는 입으로 그려주세요. 볼도 이렇게
예쁘게 칠해주고 그다음 몸을 칠해볼게요. 자, 어떤 색 옷을 한번 칠해볼까요? 이렇게 붉은 짙은 분홍색으로 팔을 칠하고 이번에는 이쪽 팔도 같은 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팔을 다 칠했어요. 그 다음 가운데의 몸은 무슨 색으로 칠해볼까요? 연두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네, 연두색으로 몸쪽을 칠해주었습니다. 와, 화사해졌네요. 자, 그 다음 이 주변도 심심하죠? 지난번에 남자아이 주변에는 하트를 그려봤는데 여자아이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그려볼게요. 물방울처럼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을 여러 개 그려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나무에 열매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열매들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을 그려서 화면에 가득 꾸며보세요. 이 안에 또 동그라미들을 그려도 되고요. 바깥쪽에도 그려도 되고 다양하게 동그라미 친구들을 화면에 가득 한번 메꿔보세요. 자, 그런 다음 또 이쪽 화면을 동글동글한 선으로 사용해서 즐거운 기분을 더 느껴보게 해보세요. 하늘색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이쪽은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와, 멋진 동그라미 세상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도 이쪽은 힘을 빼서 칠해보고 있어요. 이쪽도 주황색으로 어떤가요? 좀 더 기분이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마음껏 그리고 싶은 대로도 그리고 마음껏 칠하고 싶은 대로도 칠했으면 좋겠어요. 그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그림들은 다 소중하니까요. 누구에게도 아,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칠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멋진 그림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요. 소중한 친구들 안녕.